엑셀 찐 초보를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찐 초보 여러분 어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의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전기요금 자동 계산 서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전기요금 자동 계산이 도대체 뭐죠? 이러시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그 관리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임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빌딩에 새로 임차한 임차인들은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돼요. 임대료는 얼마? 뭐 그 임차인 대표자는 누구? 업종은 뭐고? 전화번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이렇게요? 예. 이건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물론 뭐, 개별적으로 전기요금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해서 함께 고지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이 건물 앞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띡 날라온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만들죠? 네. 우선 요 정보 입력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들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가 띵 날라왔어요. 그럼 요금이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 임차한 각각의 이 가게에서 전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사용한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량에 대해서 개별 전기요금은 얼마? 공동 전기요금은 얼마다라는 거를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그거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전기요금 일단 고지서를 보고 여러분이 띵띵띵 입력하는 작업부터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거 먼저 만드시고요. 자, 새로운 워크시트 열어야 돼요. 더하기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시트 뭐 나오죠? 요거 따당 누르면 시트 이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시트 편집. 자, 시트 이름을 편집합니다. 뭐라고 써요? 예, 전기요금, 예, 고지정보 뭐 이렇게 쓰죠. 전기요금 고지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눈에 띄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요 이름 써있는 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탭색 이렇게 나와요.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됐나요? 기왕이면 하나 더 만들어요. 더하기 한 번 더 눌러서. 자, 시트 하나 나오죠? 띵띵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에 씁니다. 요금 계산 이렇게요. 엔터 꽝 하고 오른쪽 눌러서 눈에 띄는 색상으로 확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다면 다른 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 고르시면 돼요. 와, 저는 다 만들었어요. 아, 멋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전기요금 고지 정보로 띵 갑니다. 이렇게. 네, 이거 눌러줘요, 이제. 자, 왔습니다. 그럼 후딱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한 C의 4번지쯤에 자, 화면을 제가 확대를 해보죠. 이 정도면 보이실 거예요. C의 4번지쯤에다가 쓸게요. 뭐라고요? 전기고지요금 엔터꽝. 그 다음에 공급가, 아, 공급가 쓰기 전에 전월 사용량. 그 다음에 당월 사용량 엔터꽝.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액. 세액은 부가가치세. TV 수신료. 이렇게. 이거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여기 C열 글씨 삐져나온 게 있겠죠? 여기 경계선에 갖다 놓고 따닥.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 고지, 요금, 이제 돈을,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고지서 보고 이제 쓰면 되지만, 일단은 저하고 똑같이 써보죠. 288만 6천원.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엔터 꽝. 그 다음에 전월 사용량. 뭐 예를 들어, 19,500. 그 다음에 당월 사용량은 2만.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엔터 꽝.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20만원. 엔터 꽝. TV 수신료 5,000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범위 잡고 머리 아프다. 에, 홈탭 눌러서 가. 요거 쉼표 딱 눌러 놓으세요. 됐습니까? 아, 폼이 안 나. 얘네 범위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자, 글꼴 탭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전월 고지부터 얘네들 돈이 또 너무 글씨가 커 보이네요. 어쩌, 사실은 뭐 이거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 글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줄여서 보여드리죠. 이렇게. 그러면 글씨, 아, 너무 큰것 같아. 그럼 좀더 이쁘게 글씨 크기 좀 작게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다음에 여기도 좀 작게. 이렇게. 이렇게 좀 다듬어 주고요. 색상도 쭉 범위 잡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빌딩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청사진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중심 색깔이 있나요? 예, 네, 색상을 넣어주세요. 자, 저도, 이렇게 색상을 넣었습니다. 조금, 예, 요런 색상으로 넣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위에는 한 C의 2번지부터, 아, 그냥 C의 3번지에서 D의 3 병합합니다. 병합했어요. 그리고 위에 여기는 노란색으로 제가 색깔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행의 높이를 좀 잡아당겨서 크게. 됐어요. 그리고 씁니다. 자, 이게 몇 월분 전기 요금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 2021년, 뭐, 2020년, 뭐, 10월달 요금이다. 그러면 2020 빼기 10. 이렇게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엔터 꽝 치면 이렇게 떠요. 영어잖아요. 이게 무슨 걱정이에요? 컨트롤 1. 이렇게 눌러서, 어디? 네, 바로 날짜 또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어떻게 바꾸면 돼요? 나는 연도 네 자리, 그리고 한글로 연, 한칸 띄고, 그 다음에 월, mm, 월. mm이 뭐예요? months, months, 월. y는 연도를 나타내는 서식기호. 됐죠? 그래서 나는 연도 네 자리 나오게 하고, 한글로 연, 한칸 띄고, 월두 자리, 시, 월, 일, 공, 그리고 한글로 월. 나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 됐나요? 확인? 이렇게. 글씨가 작다. 그럼 굵게, 굵게. 이렇게. 됐나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10월 달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했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세액도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아닌가요? 예, 맞아요. 여기다 10% 곱해도 되잖아요. 아, 그런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는 해가지고 공급가에 클릭하고 곱하기 10%, 10% 이렇게 써도 돼요. 0.1 써도 되고 10%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엔터 꽝 나오잖아요.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라 이겁니다. 이러면 뭐가 끝난다? 전기요금 고지 정보 끝났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아니죠. 이제 뭡니까?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좀, 예,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임차인 정보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여기다 이렇게 입력만 하면 돼요. 세액만 여러분이 입력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얘만 따로 색깔 빼놓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요금 계산에
여러분이 서식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얘가 알아서 전기요금, 개별 전기요금 다 계산하게끔 하겠다 이겁니다. 만들어 볼까요? 아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일단은요, 여기 여러분, A, B, C, D 쭉 나오는데, 이게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냐, 요거를 좀 따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을 만들 때, 에이,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느낌에. 그러면 일단은 잔뜩 범위를 잡아요.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얼마만큼인지 하여튼 잡아요. 그리고 열의 너비를 여러분이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몇 호에 어떤 상호명 어떤 곳이 각각 전기요금 얼마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B열과 C열은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 진짜로요? 예. 네, 이건 냅두고, D부터 시작을 해서 한 여기, 여기 S까지? 이 정도만 범위 잡아서 열 너비를 한 반땡? 4 정도 잡을게요. 이렇게. 저 이렇게 하려고요. 일단은. 예, 정답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B에, 8번지? 예, 네, 8번지쯤에다 마우스를 놔보실까요? B에 8번지. 그래서요. 여기다 호수, 예, 네, 호수. 그 다음에 옆에 칸에 상호명. 이렇게 쓰자고요. 임차인 정보. 요거. 이렇게 쓰자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요. 일단은. 다 써놓고, 호수, 상호명.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쓰느냐면 전월 검침량, 당월 검침, 당월 사용량, 뭐그 다음에 요금, TV 수신 요금, 그 다음에 공동 전기 요금 요 항목을 쓸 거예요. 아, 그렇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한 여기 칸 보이죠, 여러분? 제가 세 칸씩 합해 볼 생각이에요. 세 칸씩이요. 네. 그래서 병합하고 여기다가, 뭐, 전월 검침. 그 다음에, 써죠, 여러분. 세 개. 그럼 요거를 선택하고, 자, 화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자, 요거 여러분. 서식 복사 아이콘 보이죠? 빗자루. 따당! 누른 다음에 바로 옆에 칸 클릭. 됐죠? 또 바로 옆에 칸에 클릭.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TV 수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칸이 좁아도 될것 같아요. 왜요? 기껏해야 2,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세 칸은 필요 없고, 자, ESC 눌러줘요. 요 옆에 두 칸만 병합을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써보죠, 뭐. 여기다가 당월 검침. 옆에 칸에 당월 사용량. 전기 사용량. 그 다음 옆에 칸에 요금. 자, 요금하고 TV 수신료 있는데, 아, 요금 옆에 TV 수신료 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요금 쓸게요. 요금. 그 다음 옆에 칸에 두칸 병합하고, 예, 병합합니다. 자, 병합하고 TV 수신료.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어요? TV가 없는 점포에는 수신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자,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뭐냐면 요 위에, 자, 위에 D의 7번지부터 쭉 범위를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잡고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예. 바로 각그 개별 전기 요금 정보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거 두개 병합, 요 위에도 병합 이렇게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나요? 예, 요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러분 세칸 정도 있지요? 예, 요거 세 칸은 하나로 합해 줍니다. 그 아래 칸까지 딱 합해 버리세요.
왜요? 바로 공동전기요금. 아하, 병합을 해버리세요. 병합.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써요? 예, 공동전기요금. 이렇게. 됐습니까? 헷갈리니까 일단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색상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색상을 넣어줘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건 뭐 그냥 글씨 쓴 건데요, 뭐.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와야 돼요? 호스하고 상호명 와야 되죠, 여러분. 호스 상호명 어떻게 할 거냐? 임차 정보에 101호부터 쭉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네. 요 내용 그대로 카피해 갖고 오세요. 아, 그대로요? 네. 101호부터 여기 마녀 손톱까지. 예. 네. 이렇게. 컨트롤 C. 복사하고 요금 계산에 와서 B의 9번지에 클릭하고 컨트롤 V. 이렇게요. 그 대신에 202호는 공실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해버립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여기까지? 그래요. 아직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면, 전월 검침과 당월 검침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네. 전월 검침. 그러니까 얘네 각 점포 간의 검침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여러분, 바로 아래. 자,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자, 여기 세개 보이죠? 예. 네. 요거 세개 병합합니다. 그리고요. 예, 요거 서식 복사 아이콘 따당 눌러서 바로 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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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 옆에 칸에 당월 검침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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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요. 당월 사용량도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업을 해줘요. 오, 정말 편하다. 예, ESC. 이렇게. 됐나요? 요금은 두 개죠, 여러분? 두 칸이에요. 두 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서식 복사 따닥 누른 다음에 옆, 이렇게 아래로 클릭, 클릭, 클릭 해주면 됩니다. 수신료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렇다면 전월 검침, 당월 검침은요. 이건 이제 그 정보를 여러분이 전월 검침량이라든가 당월 검침량은 여러분이 보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편의상 입력을 할게요. 자, 당월 검침 33,10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55,000.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88,00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65,100. 그 다음에 43,500.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당월 검침도 예, 59,10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91,100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68,90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1,000 썼습니다. 그러면 당월 사용량은 여러분 계산 가능한가요? 예, 사용량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야 전기요금 그 계산이 나와요. 자, 그럼 당월 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당월 검침에서 전월 검침을 빼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식을 써봅시다. 는 당월 검침 빼기 전월 검침 대박 부동산에 전월 검침 클릭하면 됩니다. 엔터 꽝. 그리고 아래로 여러분 요거 얇은 십자가 따닥. 아이고 멋있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요. 그럼 얘네들 가운데 오니까 참 부담스럽죠? 자, 요거 여러분 쉼표 찍어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됐어요.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사용량이 나왔으므로 요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쵸? 요금 계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일단은 이 위에 전기요금 정보가 뭐가 있어야 그걸 참조해서 요금 계산할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다 마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 계산을 이제부터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
고지 요금서 먼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기다 하죠. 자, 하나, 둘, 두 개, 세 개. 예, 이렇게 범위를 잡을게요. 제가 세 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병합합니다. 아, 세 개를요? 네, 병합해요. 띵. 자, 병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병합하고 써요. 뭐라고요? 예, 고지요금서. 고지요금.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요 밑에 세개 병합. 그 다음에 요거 서식복사. 따당 눌러서 아래도 세 개, 아래도 세 개. 이렇게 병합하게끔 합니다. 됐죠, 여러분? 요렇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뭘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옆에, 자, 고지요금 옆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옆에 세칸또 있죠? 그것도 병합해 버리세요. 아래도 병합, 병합. 우선 요렇게. 됐나요? 예, 네, ESC. 자, 그럼 그 옆에 칸에 뭐 있을 거냐? TV 수신료. 아, TV 수신료 받은 거요? 예, 네, 그거 써야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칸 있죠, 여러분. 예. 여기다 뭐 있을 거냐? 바로 여기도 여러분 병합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칸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병합. 따닥 눌러서 한번 누르면 한 번밖에 못 써요. 다시 한 번. 따닥 하고 이렇게 네개쭉 선택합니다. 돼요, 여러분? 예, 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우선 이렇게 공급과, 아, 그 옆에 세 칸도 여러분 병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그 옆에 여기는 병합을 여러분 두 칸씩 병합을 하던가 아니면 세 개씩 병합을 하던가 그건 이제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는데, 좋아요. 일단 세 개씩 병합을 해 버립시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병합을 해요. 됐죠? ESC. 이렇게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 TV 수신료 옆에 공급가액 옆에 칸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칸에, 예, 개별합산 사용량. 그 다음에 개별합산 전기 요금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에 전월 사용, 그 다음 당월 사용 이렇게 제가 썼어요. 됐습니다. 일단 구분 짓기 위해서 얘네들 색깔 또 제가 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색상을 넣겠습니다. 요렇게. 자, 됐나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요 비어 있는 칸 보이십니까? 네. 바로 여기를 요두 칸을 병합을 합니다. 병합해요. 그리고 뭐라고 써요? 합계.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합계 정보는 우리가 이제 요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합계는 이거 이렇게 그냥 병합을 해서 한 칸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요렇게 만들게요. 얘도 역시 색상 넣어요. 노란색으로 넣겠습니다. 다 됐죠? 요렇게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B의 3번지부터 C의 6번지까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여러분이 하나 넣어주세요. 참고로 요 위에, 아, B의 2번지부터 여러분, C의 6번지까지 병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뽕! 됐죠? 이 위에는 얘네들을 뭐, 표시할 어떤 이름을 하나 더쓸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요 전기요금 요월 있죠? 여러분이 2020년 11월 입력하면 여기도 11월 요금이라고 떠야 돼요. 아,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020년 10월이면
2020년 10월 전기요금 이렇게 표시할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다. 눈 하고요. 전기요금 고지 정보에 요 날짜 그대로 선택해서 엔터 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좀더 세련되게 표시하려면 이렇게 그냥 는만 쓰면 안 되고 좀더 여러분이 모양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때 쓰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요. 여러분의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줄 그 함수.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요. 는 보이죠? 여기 앞에 이게 원본은 맞아요. 근데 이 원본을 보다 세련되게 보이게 해줘. 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걸 좀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는 써주고 text 이렇게 써줘 보세요. 텍스트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서식을 적용한 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 함수 역할이 가로 열어요. 함수의 생명은 가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값은 뭐예요? 그야 나야 전기요금 날짜지, 그죠? 그러면 전기요금 고지 정보에 가서 2020년 10월을 냉큼 클릭하고, 이렇게 이게 원본이에요. 그럼 이 원본을 어떻게 표시하기를 원해요? 쉼표 찍고. 얘가 원하는 형식대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쉼표 찍고, 포맷 텍스트라는 거 나오죠? 따옴표 열고, 나는 이 전기요금 2020년 10월이 어떻게 나오길 원하느냐면, 연도 네 자리. 여러분, 연도를 표시할 때 서식 기호 뭐 쓴다 그랬죠? Y 네 개. YYYY. 그 다음 한글로 연이라는 글자 나오게 할 거죠? 띄고. 월은요, months, months의 서식 기호 m. 그 다음에 한글로 월. 그 다음 한칸 띄고 여러분 쓰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바로 전기요금. 그죠? 그래서 전기요금. 이렇게. 전기료 계산. 뭐 이렇게 쓸래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됐습니까? 따옴표 닫고 가로 닫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전기요금 고지 정보의 C의 3번지 형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텍스트 함수예요. 은근히 많이 쓰여요. 알아두시면 여러분 편리해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가로 닫는 거 잊지 마세요. 저하고 똑같이 됐나요? 엔터 꽝. 어때요? 나오는데, 글씨가, 글씨가. 이러시는데, 글씨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어때요? 어휴, 나오네. 네, 이렇게요. 굵게, 이렇게. 그 다음, 얘 카리스마를 위해서 제가 색상을 하나 넣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넣어버릴까?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글씨 색깔 바꾸면 되지. 무슨 걱정이세요? 이렇게. 아, 보인다. 그렇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란 얘기, 이렇게. 아, 됐어요. 자, 요렇게 일단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이 밑에 요 칸들 있죠? 이제 이 돈을 가져오자 이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여러분 등록한 돈들 있죠? 이거 여기에 그대로 표시해 놓자 이겁니다. 왜? 계산 작업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자, 고지요금. 자, 갑니다. 는 써야 돼요. 는 하고. 어디서요? 전기요금 고지 정보에 고지요금. 선택해요. 엔터 꽝. 들어왔네. TV 수신료도는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기요금 고지 정보에 TV 수신료 클릭하고 엔터 꽝. 잘 되죠? 공급가액은요? 는. 전기요금 고지 정보에 공급가액 엔터 꽝. 부가 가치세는요? 는 하고 전기요금 고지 정보에 세액 엔터 꽝. 아이고 잘 되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전월 사용량도 가져옵시다, 여러분. 는 어떻게요?
전기요금 고지정보의 전월 사용량, 엔터꽝. 그 다음에 당월 사용량은요, 는. 그 다음에 전기요금 고지정보의 당월 사용량, 엔터꽝. 아유, 잘 나오네요. 합계는요? 합계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는. 우리 식을 써봅시다. 는. 뭐예요? 공급가액 220만 원 플러스 부가세 22만 원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이런 우물정이 나오는데요. 예, 글씨 크기 좀 작게 242만 원 표시가 됩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개별합산 사용량과 개별합산 전기요금은요? 계산해야 나오죠. 일단은 당월 사용량의 합계는 바로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아, 이 사용량의 합계 구해 볼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예, 여러분 더할 때 우리가 다 더해요? 만약에 지금 이 건물에 공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2호가 또 들어오고, 302호가 들어오고, 303호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계산 또 하실 거예요? 아니죠. 자, 당월 사용량 어떻게 계산합니까? 바로 함수 써야 되죠. 더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함수는요.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기초 함수는 여기 여러분 시그마 보이세요? 시그마 이게 합계. 참고로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 합계, 평균, 숫자 다 나와 있어요. 숫자가 모두 몇 개인가? 요거 개수, 최대, 최소. 이건 기초 5종 세트라고 불러요. 그럼 합계 보이십니까? 예. 네. 자, 요게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합계만 눌러요. 그랬더니 는썸 나오죠. 그랬더니 D4에서 F5번지까지 다 더할까요? 하고 얘가 넘겨짚어요. 빽 해야죠. 왜요? 아니야. 클릭하고 여러분이 범위만 지정해주면 돼요. 범위를 지워요. 범위가 틀리니까. 그럼 범위는 어디에서 어딥니까? 당월 사용량의 범위. 됐어요? 엔터 꽝 하니까 18,600이 나와요. 됐죠? 당월 사용량은 2만이라고 나왔는데 18,600이네요? 나머지는 공동 사용이란 얘기겠죠. 예. 네. 뭐 계단에 뭐 조명.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계단 청소를 위해서 뭐 청소기를 뭐 관리 사무소에서 돌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거죠, 뭐. 간판 뭐 공동으로 간판했어요. 그럼 간판에 전기요금 이런 거. 공동요금. 됐죠? 그 다음에 개별합산 전기요금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여기를 먼저 구해야 이들을 더한 결과가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돼요, 여러분? 이 관리 업무가 뭐 쉬운가요? 그죠? 자, 아직 뭐 복잡한 거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금을 우리 계산해 볼까요? 자, 요금 계산은 여러분 좀더 신중하게 들어갑시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겠죠? 그, 우리 임차인이 그, 있는데, 이게 사무실은 있어요. 근데 벌써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한 달째, 예,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차마 얘한테 요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기 쓴 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당월 사용량이 빵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월 검침이 있고, 당월 검침에서 전월 검침을 뺐는데 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또는 아예 당월 검침이 안 된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요금을 아예 계산하지 말고 빵원 표시를 하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당월 사용량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당월 사용량이 빵이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죠. 당월 사용량이 0이 아니면 우리는 계산을 하자 이겁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 당월 사용량을 그 여기 보시면
이 전체의 그 전기요금 고지서에 첨부된 당어의 사용량 있죠? 이것을 요걸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을 요걸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고지요금에서 TV 수신료 뺀거 있죠? 이걸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금이 나와요? 예. 네.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금 이렇게 구하면 돼요. 는하고, 여러분도 편하게, 일단은 함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어의 사용량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나오면 거기다 뭐예요? 기본 전기요금에다가 뭐, 그 다음에 이거 사용량 뭐, 기본 여기에 뭐, 얼마씩 가산되는지 그거 갖다가 곱하면 되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뭡니까? 부가세, 뭐, 이거 더하면은,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전체 건물 앞으로 고지요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걸 전체 사용한 그, 요 사용량 있죠? 요걸로 나누라 이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나누면 몫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몫에다가 곱하란 얘기입니다. 뭐를요? 가로. 고지요금에서 TV 수신료 있죠? 요걸 빼란 얘기예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158,455원 나와요. 이해돼요? 네, 이렇게 구하란 얘기예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수식의 핵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가 이번 달 사용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요금 안 받을 거야. 빵원이야. 그리고 너가 요금이 발생했다면, 즉, 너가 당어의 사용량 너가 0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계산을 방금 전에 했던 방법처럼 네가 사용한 양 전체로 나누어서 거기다가 고지요금에서 TV 수신 뺀거 곱해서 답 보여줄게. 이렇게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사용량이 0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나 보죠? 판단해야죠. 어떤 분은 이런 분 계세요. 사용량 보세요. 0이 어디 있나? 0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만일의 사태. 그럼 0이 나올 때 여러분 식을 또 고치실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바로 if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if 함수요? 예, if를 써야 돼요. if는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플러스 잠깐 눌러보세요. 연습 좀 하고 와야죠. 빈 공간에 연습을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편한 대로 써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500원, 뭐 여기 1000원, 여기 뭐 1200원, 여기 또뭐 300원 이렇게 있어요. 이만큼만 씁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이 500원 이상이면 비싸요라는 내용을 여기다 표시를 하죠. 500원을 넘어가면 비싸다 이런 표시가 뜨게끔 하자 이거죠. 500원 이하면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요. 조건이에요. 는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if I bird 뭐예요? 내가 새라면 if 만약에 이 뜻이에요. 자, if 함수 여러분 보이죠? if예요. 가로 열어요. 그럼 여러분 이 밑에 어떻게 쓰라는지 요 문법이 나와요. logical test 이게 논리식이에요. 즉 가격 너 말이야 500원 너가 크니? 더 커? 뭐보다요? 500보다 네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엑셀에 대해서 그래 500하고 똑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500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식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식. 쉼표 찍어요. 그래서 value if true 나오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런 뜻이에요. 참인 경우에는 따옴표 열고 비싸 이렇게 화면에 BC가 됐네요. 비싸. 비싸. 이렇게. 그 다음에 value if false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쉼표 찍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500이 500
5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겠죠? 500보다 크니? 커. 그러면 비싸라는 거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그렇지가 않단 얘기는 500보다 크지 않단 얘기니까 작거나 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공란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돼요. 열자마자 닫아요? 예. 그 다음에 모든 함수의 끝은 가로예요.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비었네요? 그렇죠. 500 이하니까 빈 공란이 뜬 거예요. 아래로 끌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예. 비싸다고 뜨네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if 함수예요. 즉, 조건에 따라 조건에 만족하면 바로 옆에 만족하는 내용, 만족하지 않을 경우 실행할 내용.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게 if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이해돼요? 그대로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요금 계산으로 오세요. 자, 당화의 사용량이 0하고 같으면 요금을 빈칸으로 비워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는 뭐라고요? if, if 가로 열고요. 그다음 뭐라고 하라고요? 당화의 사용량 클릭해서 그죠? 클릭하고요. 너가 0하고 같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0하고 같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니? 0. 이렇게 쓰면 돼요. 됐나요? 쉼표 찍고. 그럼 0하고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0 표시해줘라 이거예요. 사용량에. 아, 저 요금에. 됐죠?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value false. 보이죠? 자, 0이, 그러면 이거죠. 나는 0이 아닌데? 그죠? 1100, 0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면 돼요? 이제 곧바로 여러분은, 아, 너0 아니라고? 그럼 내가 계산식 해줄게. 계산식을 쓰면 돼요. 계산식 뭡니까? 당월 사용량을 클릭해서, 맞죠? 이렇게 써야 돼요. 나누기. 그 다음 뭐예요? 전체 우리 건물에 나온 당월 사용량.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다 곱하기, 가로 열고, 빼기부터 해야 되니까, 가로 열고, 뭡니까? 우리 고지서에 나와 있는 288만 6천 원에서 빼기, TV 수신료 5천 원. 됐어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if 함수 가로 열어놓고 안 닫았네요?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어휴, 잘 나오네. 이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찌익. 근데 에러가 났어요. 왜 났을까요?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에러 표시예요. 왜 그런 건지 볼까요? 여러분, 158,455원을 째려보시고 먼저. 그 다음에 밑에 에러 난 거를 클릭해 보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J, 이 수식을 봐야죠. J10번지가 0하고 같니? 그러면 0이고, 아니면 J10을 나누래요. 뭘로요? M에 7번지랑 나누래요. 이런 헐. 뭐로 나눠야 되죠? M에 5로 나눠야 되는데. 아, 6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죠? 아, 곱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D4에서 G4를 빼야 되죠? 그런데 5가 됐어요. 이런, 이걸. 아, 이거 나 안다. 그죠? 아, 이래야 돼요. 저는 아가 안 나오는데 왜 아죠? 왜? 왜?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뭐가 있냐면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 이 당화의 사용량, 이 각각의 점포에서 사용한 양을 전체 우리 건물 고지서에 나온 이 사용량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용량은 얘는 1100 나누기 2만, 얘는요 4100 나누기 2만, 얘는 2100 나누기 2만, 얘는 3800 나누기 2만 이렇게 나눠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산을 한 번만 할 거예요. 하고 아래로 끌면은 얘는 자동으로 65 나누기 65, 그 다음 아래로 끌어도 요거 나누기 요거 돼야 되는데 그냥 쭉 끌면은
얘도 번지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얘도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라고 제가 앞에서도 한번 그제 강의 중에 그 계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산 첫 번째 내용. 거기에서 절대 참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른 애들이 계산 과정에서 특정한 번지를 참조를 하면은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 그럼 자, 잘 보세요. 얘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고지 요금에서 TV 수신 요금 요런 애들도 움직이지 말아야죠. 얘네들 계산 과정에서. 맞나요? 예. 네.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다시 한번은 IF 가로 열고 뭐예요? 당월 사용량 너 0하고 같애? 조건 쉼표 찍고 나 0이야. 쉼표 찍었단 얘기는 value if true예요. 즉, 그래, 나 0이야. 그럼 너 요금 0이야. 계산 안 해도 돼. 이 얘기예요. 쉼표 찍고, 나는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당월 사용량 클릭하고, 나누기, 우리 건물 앞으로 나와 있는 당월 사용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 n은 얘도 여기서 나눠야 되고, 얘도 여기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제가 아래로 끌어도 너는 그 자리 지키고 있어. 뭡니까? F4. F4 한 번만 누르는 겁니다. 절대 참조 번지가 돼야 돼요. 이거, 됐죠, 여러분? 그 다음, 곱하기. 자, 가로 열고, 돈은요. 자, 고지서의 고지요금 288만 6천 원 보이십니까? 선택해요. 그럼 이 고지서의 요금은 결국 우리들 모두가 각각의 점포에서 요금을 계산할 때 얘를 꼭 참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내가 아래로 끌어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4. 빼기. 그 다음에 TV 수신 요금 어때요? 너도 움직이지 마. 클릭하고 F4. 맞아요? 네, 이렇게 절대 참조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가로 닫고, if 가로 닫고,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와, 158,455원 나왔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통통 하니까, 아까 그렇게 에러가 나더니 지금은 에러도 안 나요. 어휴, 샵이 나왔는데, 얘네 범위 잡고, 우리 어차피 얘네 글씨, 조금 작게 표시해 줄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답이 나온다. 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당월 사용량이 7,500인 경우에는 요금이 어때요? 예, 네, 108만 375원으로 막 치솟아 올라가요. 보이죠? 예, 네, 얘는 전기요금 많이 썼으니까 많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머리를 아프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5원 단위로 끝나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그럼 여러분, 5원까지 계좌이체 받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450원 또는 460원을 받으면 돼요. 605원이면 610원, 505원이면 510원. 이렇게 받는다고요. 10원 단위로 받아요, 돈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10원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아, 그럼 난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떡해요. 이 if 함수 결과 계산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답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요. 네. 맨 앞에다가 이 금액을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트 7 잠깐 여기 여러분 비어 있는 연습장 시트 있죠? 여기 잠깐 와 보실래요? 자, 여러분 돈이 제가 일단 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37만 6천 431원. 그 다음에 27,607원.
두 개만 합시다. 자, 여러분, 이거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럼 여러분, 이거를 430원, 610원, 이렇게 반올림해서 10원 단위로 처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는,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게 반올림 전문 함수예요. 는, 라운드하고 가로 열고, 특히 돈, 계산할 때, 예, 반올림할 때 써요. 는, 라운드하고, 넘버가 뭐예요? 376,431. 이렇게 클릭하라고요. 쉼표 찍고 반올림에서 표시할 자릿수를 말해봐.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이건 소수점이 아니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인 거 아시죠? 1의 자리 여러분 보이죠? 1의 자리를 반올림하여 10원 단위로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1 자리를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요? 네, 엔터 꽝. 이렇게 나와요. 아래로 끌면은 610원 반올림해서. 그럼 선생님, 100원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까? 10원, 저희는요, 돈 액수가 커서 10원 단위 반올림해서 그냥 400원, 아니면 400원, 아니면 500원, 이렇게 표시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됩니까? 예, 돼요. 그러면 10원 단위 반올림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는 하고, 라운드, 자, 여러분 머리를 써보세요. 원본 376,431 하고 쉼표 찍고, 얼마 쓰면 돼요? 아까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10의 자리는요? 마이너스 2?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너스 2. 맞아요.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 376,400원이 된다고요. 이렇게. 31원 버렸네. 예. 그럼 얘는요, 600원. 끌어볼까요? 깔끔하다. 예, 이게 100원 단위. 그럼 1000원 단위면 마이너스 3 쓰면 돼요? 예. 또 보여드릴까요? 는, 라운드. 원본 클릭. 콤마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엔터 치면 37만 6천원 나와야 돼요? 꽝. 어휴, 세상에. 1000원 단위로 딱 표시된다. 아래로 끌면은 28,000원. 반올림해서요? 예. 이게 라운드예요. 특히 마이너스 1은 우리가 5원, 6원, 1원, 이런 단위를 안 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10원 단위 반올림, 1의 자리에 반올림해서 10원 단위 표기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게 원본이죠? 이 원본의 답은 이게 이렇게 계산해서 답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자 이렇게 클릭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써요. R-O-U-N-D 가로 열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끝에다가 맨 끝에다가 쉼표 찍고 이 원본 데이터에다가 마이너스 1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가로 닫고 이렇게만 쓰라고요. 그럼 돼요? 네. 헷갈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식을 써서 요 답이 나온 거니까 그 결과에 라운드 함수만 하나 더 씌운 거예요. 엔터 꽝. 어때요? 오유 깔끔한데? 아래로 그렇다면 핸들링. 깔끔하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결과 여러분 여기 개별합산 전기요금 표시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바로 썸 시그마 하고요. 미안하지만 범위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요금 범위 지정하면 됩니다. 엔터 꽝. 267만 9,350원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TV 수신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여러분 대박 부동산 2,500원. 여기 TV가 한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폰 대기 보이죠? 예, 폰 대기에 TV가 하나 있더라 이겁니다. 딴 데는 TV 없어요. 다 됐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 표시를 하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공동 전기 요금을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이제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이렇게 병합을 하고요. 세대수, 엔터꽝. 세대수라고 써요.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됐죠, 요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세대수.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범위 잡고, 예, 병합, 그 다음에 공동 전기 요금, 공동 전기 요금.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크기를 좀 잡게요. 그럼 공동 전기 요금, 그 아래 두칸 병합합니다. 자, 공동 전기 요금은 얼마가 나와야 할까요? 공동으로 이 건물의 공동 전기 요금을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세대수 일단 여러분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칠할게요. 공동 전기 요금도 노란색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공동 전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거는 고지 요금에서요. TV 수신료 빼고요. 그다음에 개별합산 전기 요금 요걸 빼면 돼요. 그럼 되네. 예, 그러니까 눈에서요. 고지요금이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TV 수신료 5천원 빼고, 그 다음 개별합산 전기요금 빼면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럼 엔터를 치면 20만 1650원이 공동전기요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자, 세칸 여러분 병합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여기. 서식복사 따닥 눌러서 다시 한번 따닥 누른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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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공동전기 요금은 원래 각각의 그 점포별로 요율표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편의상 n분의 1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수는 여러분 모두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다섯 개입니다. 자, 세대수는 5예요. 엔터. 자, 그럼 공동 전기 요금은 는 하고 어떻게요? 20만 1650원 F4 맞죠? 왜냐면 얘네들 모두 똑같은 공식 사용할 거니까요. 나누기 얼마입니까? 5. 됐어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4만 330원씩 아래로 핸들링. 참고로 여러분 여기 아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죠? 오, 똑같이 참조하니까 네, 이렇게 F4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단단하니까 똑같이 4만 330원 나오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예,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최종 전기 요금은 대박 부동산은 이 요금을 더하면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맨 위에 D에 2번지부터 S에 2번지까지 병합을 합니다. 자, 병합. 그리고 쓰면 돼요. 전기요금 세부 내역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도 색상을 제가 똑같이 검정으로 뭐 해도 상관은 없겠죠? 예, 검정. 예, 검정으로. 그 다음 글씨 색깔 하얀색으로,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한 번요. 검정. 글씨 색깔 하얀색. 굵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네들 범위 잡아서, 뭐, 테두리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다 됩니까?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 범위를 모조리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되겠지요. 가능합니까? 참고로 얘네들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아래쪽은, 예, 바로 위 아래쪽 이중 테두리 보이시죠? 요 모양을 만들어서 좀더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도 여러분 색상을 좀 넣어서 구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양을 만들었어요. 참고로 이제 잘 보세요. 얘네들 이렇게 계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기요금 고지서가
자, 제가 이제 증명해 드리죠. 2020년 11월 요금이에요, 이제. 그럼 엔터 꽝 치면 어때요? 11월 달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기 고지 요금, 전월 사용량 2만이었는데, 이번에는 21,000으로 바뀌었더라. 엔터 꽝. 됐죠? 그리고 전기 요금, 200, 여기서 260만 원이 나왔다. 260만 원. 그럼 바뀌죠? TV 수신료 똑같고 전기 고지 요금 이번에 300이 나왔더라. 3만, 30만 원, 300만 원. 엔터 꽝 했어요? 그러면 요금 계산에 가보면 어때요? 다 변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공동 전기요금, TV 수신료, 요금 막 계산되어 있죠?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요? 예, 각 점포별로 전월과 당월 요것만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사용량 요금, 공동 전기요금 알아서 계산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 바뀌는 거 보이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뭐 부가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이렇게 칸 만들어서 뭐 이거 더하는 건 어려움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께서 이제 해보시면 되겠고, 이런 패턴으로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실제 업무에 아니면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엑셀에 별반 내용 없죠. 이번 시간에 배운 함수는 if와 텍스트 함수였습니다. 텍스트 함수 보여드리죠. 이렇게 바뀌어요. 아, 예, 11월로 바뀌었군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텍스트 함수, if 함수, 그리고 라운드 함수에 대해서 이용을 했고, 또 사용 방법도 익혀봤습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